안녕하세요, 뚫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플레 팬케이크를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만들어 봤어요. 재료는 더보기란에 글로 적어 놨으니 참고해 주세요. 밀가루는 꼭 채 내려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밀가루 덩어리가 없는 부드러운 케이크를 얻을 수 있답니다. 밀가루는 한 번 덩어리지면은 부드럽게 풀기가 좀 어려워요. 바닐라 엑스트랙은 옵션이지만 넣어야지 계란 비린내가 없어요. 노른자 반죽은 어려운 것 없이 섞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수플레 팬케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머랭과 불 조절이에요. 먼저 머랭은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볼에 차가운 흰자를 넣어 휘핑기로 중속으로 올려주세요. 이때 흰자에 레몬즙 2g을 넣으면 좀 더 안정적이고 뽀얀 머랭을 얻을 수 있어요. 머랭에는 설탕이 들어가는데 이 설탕은 거품이 쉽게 꺼지지 않게 지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거품이 잘 올라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기능 또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넣기보다는 두세 번에 나누어 넣어야 거품이 더 빠르고 풍성하게 올라와요. 첫 번째로 맥주 거품처럼 잔 거품이 생기는 시점에 설탕의 3분의 1을 넣고 중속으로 거품을 올려주세요. 흰자양이 적기 때문에 거품이 아주 금방 올라온답니다. 뽀송하게 거품이 올라오면 두 번째 설탕을 넣고 또다시 중속으로 돌려주세요. 머랭이 진행한 자국이 살짝 보이고 뿔이 서는 지점에서 마지막 설탕을 넣고 중속으로 휘핑합니다. 설탕을 한 번에 넣어도 거품이 올라오긴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조금 덜 풍성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두세 번에 나누어 넣어주세요. 휙 돌렸다가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뾰족한 뿔이 생길 때까지 거품을 올려주셔야 돼요. 중간중간 머랭 상태를 확인하면서 작업해주세요. 뾰족. 휘퍼에 붙은 머랭을 넣고 고르게 섞어주세요. 확실하게 노른자 반죽이 모두 섞일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나머지 머랭을 넣고 주걱을 세워 J자로 조심스럽게 섞어주세요. 머랭의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섞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살살살살 섞어줍니다. 머랭 덩어리가 보이면은 스치듯이 살살 주걱으로 섞어주시고 밑부분도 퍼 올려가면서 노른자 반죽이 뭉치는 일 없이 모두 골고루 머랭과 섞이도록 해주세요. 이때 너무 섞어서 거품이 모두 죽어버리면 얇게 퍼지는 케이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팬은 중불에 올리고 기름을 충분히 두른 뒤 키친타월로 살짝 닦아주세요. 코팅팬은 소량의 기름만으로 충분하지만 저희 집 프라이팬처럼 코팅이 상한 팬은 기름을 충분히 돌려야지 들러붙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팬에 기름을 많이 두를수록 얼룩덜룩한 모양이 나긴 하는데 달라붙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팬이 예열되었다면 이제 여기에 반죽을 짜주세요. 짤주머니가 없다면 아이스크림 스쿱이나 아니면 스푼으로 올리셔도 좋아요. 못생기게 짜도 괜찮아요. 다 짜고 난 다음에 모양을 정리해주면 되거든요. 스푼이나 버터나이프로 살짝 모양을 손봐줬어요.
다만 이렇게 프라이팬과 직접 닿는 부분까지 건들면 모양이 망가지니까 주의해 주세요. 물을 넣고 4분 30초 구워주세요. 스플레핀 케이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불 조절이에요. 너무 세면은 타거나 아니면 수분이 훅 날라가 쪼그라들어요. 인덕션으로는 단계에 맞춰 구우면 쉽게 구울 수 있는데 가스레인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도 보지만 가스레인지에서 나는 소리로도 조금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이 정도 불에서 9에서 10분 사이로 구우면 폭신하게 잘 구워져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가스레인지로 여러 번 해봐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강불보다는 차라리 약불로 오래 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뚜껑을 열었을 때 반죽이 윤기 없이 살짝 건조한 느낌이 들어야 해요. 반죽이 덜 익었다면 뚜껑을 닫고 조금만 더 익혀주세요. 안 그럼 뒤집을 때 뒤집개에 다 들러붙거든요. 뒤집을 때는 팍 뒤집지 않고 조심스럽게 굴리듯이 뒤집어주세요. 아주 연약해서 충격의 모양이 쉽게 망가져요. 이제 뚜껑을 덮고 5분 정도 더 익혀줄게요. 5분이 지나면 팬케이크 완성. 저는 버터랑 메이플 시럽의 조화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영롱해. 달콤해요. 폭신폭신하게 잘 올라왔어요. 아까 버터 나이프로 건드려서 푹 들어간 것만 빼면 꽤나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실패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머랭은 과도하게 올리면 이렇게 퍽퍽해지고 윤기가 없어져요. 그럼 휘퍼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덩어리가 져가지고 노른자 반죽과 잘 섞이지도 않아요. 아직도 덩어리가 남아있어요. 열심히 섞고 거품을 죽여서 적당한 농도로 만들어도 반죽이 엄청 푸석푸석하고 뭔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구울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팬에서 빼면은 옆면이 이렇게 주름이지고 케이크가 엄청 거칠어요. 뭐 가라앉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주저앉죠. 실패. 그럼 이번엔 너무 부드러운 머랭을 사용하거나 혹은 너무 섞어서 거품이 모두 죽는 경우 반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도 엄청 나쁜 머랭은 아닌데. 몇번안 섞었는데, 아까보다 훨씬 반죽이 묽어요. 근데 전 여기서 확실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거품을 확실하게 꺼트려 봤어요. 주룩주룩. 이거는 근데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납작하게 나와요. 그냥 이 반죽만 봐도 이거 무조건 납작이. 이거 좀 제가 불을 세게 해가지고 색이 세게 나긴 했는데 그래도 납작하게 나와요. 이거는 불 조절 잘해도 납작하게 나와요.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레시피가 이상하다, 절대 이렇게 안 나온다 등 되게 마음 아픈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레시피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지 했는데 오늘 드디어 올리네요.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뱉어낸 것 같아요. 아는 건다 말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걸 여러분께 전달하는 건데 이거 만들 때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수플레 팬케이크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로. 실패했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